뭐, 전 표장님 혹은 이 서점 내에서 무언가 카운터에서 할수 있는 업무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스치, 오케이. 한 2주면 되겠는데? 자, 출판사 직원 상수. 상수 되기. 김지숙의 우측편에서 대사하시고요. 나영이 등장해서 건의하면서 부르면 김지숙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 대사 주고받고, 언니, 아니, 나 언니한테 할말 있다? 하는 순간, 바로, 오늘 사장 왔어요? 바로 들어오면 돼. 그러면 김지숙이 하하호호하다가 바로 와서 여기서 둘이 만나가지고 대사하시면 되고요. 나영은 살짝 여기서 어떡하지 느낌을 일단 내기. 각자 해야 될 역할들 전달했으니까 쭉 한번 볼게요. 자, 처음 들어갑니다. 자, 감정 조명 인. 정리 중. 나영 등장. 진수사님, 언니 차례야. 뭐가? 왜 이래? 지금 품사인하고 있잖아. 자, 싸. 나영 등장하면 김지수 일어나야 돼요, 다시. 오케이, 나영 인. 진수사님, 언니 차례. 뭐가? 왜 이래? 지금 품사인하고 있잖아. 비가 와서 생각보다 사람이 적어. 오케이, 지금 나영 말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냥해지는 듯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래 이렇게 보다 왜 이래 이렇게 좀더 가야 돼요. 등장한 상태에서 뭐가 붙어야 돼요? 왜 이래? 지금 팬사인하고 있잖아. 비가 와서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이 적어. 사장님이 난리를 치면서 우리도 돌아가면서 사인받으라는 거야. 언니,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좋은 일 있니? 자, 이때 김지숙이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그리고 애써 밝은 척이 일을 덮으려고. 왜냐하면 지금 김지숙이 고민하고 있는 서점 내에 사건이 있기 때문에 표정이 밝지 않은데,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아무렇지 않은 척이 넌 무슨 일 좋은 일인지 있어야 돼. 자, 언니 무슨 일 있었어? 그럴게요. 언니, 무슨 일 있었어? 너 무슨 좋은 일 있니? 아니, 나 언니한테 할말 있다? 대사가 좀더 있어요? 아, 네네네. 자. 너 무슨 좋은 일 있니? 아, 좋아. 웃고 다닌다? 연애하니? 아니, 나 언니한테 할말 있다? 12번 문제. 오늘 사장 봤어요? 오케이,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나, 언니한테 할말 있다랑 거의 겹치게, 엄사장! 네. 그러고 들어와서, 오늘 사장 이렇게 갈게요. 그러고, 들어와서 거의 그냥 바로 여기 센터까지 센터 양분하시고 빨리 와. 은지 씨, 이게 연기에서 예를 들어 고민이 있어서 힘이 빠졌다는 걸때 기본적인 톤이나 느낌 자체가 너무 차분한 요즘에 느낌이고 왔어? 살짝 에너지가 떨어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본인 자체가 없어질 게 아니라 텐션이 좀 약간 좀 올려주면서 어? 소리 좀더 내고 가지고 왔는데 그걸 베이스로 갖고 저 일단은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야 정리되는데 문제 없죠? 오케이, 다시 나야 나온 것 같아요. 앉아있고 자, 조명 인 화면을 정리하시고 가볍게 등장하면 바로 일어나시면 돼요. 갑니다. 자, 조명 인. 나영 인. 지수환님, 언니 차례야. 뭐가? 왜 이래? 지금 팬사인하고 있잖아. 비가 와서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이 적어. 사람이 난리를 치면서 우리도 돌아가면서 사인 받으라고. 언니, 무슨 일 있었어? 연애 아니? 아니,
나 언니한테 할 말 있다. 엄사장! 아, 오늘 사장 봤어? 어. 못 봤는데요. 아이씨, 우리같이 또. 별짓 하는 거 알고 어디서 낀 거 아니야? 내가 김지숙 씨하고 엄사장한테 벌써 10원이야, 내가. 어? 오늘 결제 날은 알잖아, 지숙 씨도. 서과장님 알겠을 때도 잘 참아주셨잖아요. 내가 다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래. 지숙 씨도 빨리 제일서정하고 인연 청명해. 제일서정 자본금이 사채시장에 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 얘기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죄송하지만 거래 끊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잠깐만요, 김지숙 씨 잠깐만요. 지금 약간 AI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만들고 이 감정이 되게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문제시나 내 집이에요, 지금. 자, 나연 같이 들어가 있어요. 나연 정리하고 어떤 느낌이냐면 그 얘기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죄송하지만 거래 끊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내 집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내 집을 철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대사심 이 되게 커야 돼. 그걸 베이스로 가지고 가서 계속 만류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갈갈이 길길이 날뛰면서 이것들을 무마하기가 어려워져 더 속상한 거죠. 이런 이너 모노로그를 좀 더 갖고 연기하시면 더 좋아요. 납득이 안 가거나 어려운 거는 바로 질문하시고, 오케이? 자, 오늘 사장 박수부터 할게요. 네. 고. 오늘 사장 봤어? 봤는데요. 아이씨, 이같이 또. 오늘 결제 날인 거 알고 어디서 낀 거 아니야? 내가 김지숙 씨하고 엄사장 본 지가 벌써 15년이야. 오늘 결제 날인 거 지숙 씨도 알잖아. 서과장님, 아이엠 때도 잘 참아주셨잖아요. 내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래. 지숙 씨도 빨리 제일서정하고 있냐, 정말. 제일서점 자본금이 사채시장에 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여기 좀 들은 걸 해볼게요. 죄송하지만 거래 끊는 거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출판사 직원. 그냥 계속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김지숙이 계속 껴드는 거야. 아, 멈칫멈칫하는 느낌. 그래서 이 말을 껴드는 개념이 들을 필요도 없는 거야. 대사가 끝까지 있잖아. 끝에 거의 그냥 치고 들어가. 아, 네네. 텀이 지금 같은 경우는 아, 내가 다 들은 소리가 있어. 아, 다섯 살짜리 이렇게 하잖아. 그러지 말고 계속 치고 가. 서가랑 해봐. 아이맨 때. 내가 다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래. 지숙씨하고 제일 선정하고 빨리 이름 정리해. 제일 선정이 어쩌고저쩌고 했어. 또 해. 그럼 힘든 걸로 할게요. 죄송하지만 머리 끄는 건 다시. 다섯 달짜리 어음도 못 나오면서 웃기지 말라 그래. 계속 하고 싶으면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네. 알았지? 그게 표출이라는 거야. 네. 짜증나는 거구나. 자, 한 번만 더 할게. 오늘 사장 봤어? 오늘 사장 봤어? 못 봤는데요. 아이씨, 진짜 어디 갔어 또. 어음 결제 나는 거 오늘. 아,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결제 나는 게 어디서 낀 거 아니야? 내가 김지숙 씨하고 엄사장 본 지 벌써 15년이야. 오늘 결제 나는 거 지숙 씨도 알잖아. 서과장님, 말뱀 때도 잘 참아주셨잖아요. 내가 다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래. 뭐? 지숙도 빨리 제일서정하고 있냐, 정리해. 제일서정 자본금이 사채시장에 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 얘기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죄송하지만 거래 끊는 거 다시 생각해 주세요. 다섯 달짜리 어음도 못 막으면서 웃기지 말라 그래. 어? 현금 아니면 출판사나 일통 주고 택 싹다고 들어가는 거 지숙씨도 알잖아. 엄사장 이 새끼 출판사 문을 들 때는 아니라도 줄 것처럼 구시구시 걸리더니만 하여튼 장사하는 새끼들은 진짜. 오케이, 이동하는 거 저는 이동하는 거 본인이 그냥 이동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저는 좋았는데 좀 더 빨리 이동했어야 돼. 아, 네네. 내가 다 들은 소리부터 이용해요. 아, 그럼 뭐 아예 걸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서과장님, IMF 때도 잘 참아주셨잖아요. 서과장님, IMF 때도 잘 참아주셨어요. 내가 다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래. 아, 지수도 빨리 제일서정하고 이제 정리해요. 네? 제일서정 자본금이 사채시장에 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 얘기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아, 그런가? 그래. 아니야. 아니구나. 거의 있구나. 죄송하지만 거래 끊는 거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다섯 달짜리 어금도 못 나오면서 웃기지 말라 그래.
현금 아니면 출판사나 유통 쪽은 책 샀다고 하는 거 알잖아. 엄선장 이상. 웃기지 말라고 해요. 현금 아니면 하면서 일로 다시 볼래요? 원래 맞죠? 네. 그 얘기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얘기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죄송하지만 다시 생각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다섯 달짜리 영도 못 먹으면서 웃기지 말라고 그래. 현금 아니면 출판사나 유통 쪽은 책 샀다고 하는 거. 아 진짜 알잖아. 엄사장 이사라. 출판사 문 두드릴 때는 가위라도 줄 것처럼 부셔버리더니. 아휴 장사한 새끼들이. 서상환 씨. 이때 나가는 위치로 좀 더 이동하시고요. 마지막에. 아이 장사하는 새끼다. 아유 씨. 이런 게 있네요. 서상환 씨한테 붙어. 붙어. 서상환 씨. 약간 삐듯이 붙어가지고 붙어. 알았죠? 그래서 거기 여기까지 와야 돼. 그러면 돌아. 김지수 씨. 헌신한다고 하는 빵 아니야 하고 대사 끝나면 바로 알았죠? 네. 오케이 다섯 달짜리 원부할게. 네. 오케이 갑시다. 다섯 달짜리 원도 못 먹으면서 웃기지 말라 그래. 현금 아니면 출판사나 유통 쪽은 책 샀다고 하는 거 진짜 알잖아. 엄사장 이사라. 출판사 문도 내릴 때는 간이라도 뺏어서 부셔버리다니. 하여튼 장사하는 새끼들이. 서상원 씨. 김재숙 씨. 여기서 헌신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 빨리 인연 정리하고 다시 알아봐요. 아휴, 15년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 오, 오케이.까지 하시면 돼요. 네. 정리해보시고 여기서 치고 가는 거 좀 더 준비하시고 조금 더 절박한 느낌들이 약간은 약간 지금의 표현에 사실 그렇게 서점을 아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냥 적대하는 느낌밖에 없어요. 아 수고했어, 아 귀찮아 이런 느낌밖에 없는데 김지숙이 캐릭터성을 정확하게 보이는 신이다 보니까 훨씬 더 여기가 본인한테 가지는 무게 자체를 좀 크게 연기가 이루어지면 아마도 더 딱딱하거나 그냥 싫어 외워 이 개념이 안 될 건데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애원하는 느낌이 있어서 됐다. 그래, 살짝은 맞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러면 오히려 뭐 부딪히는 것들이 좀 더 생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알고 동서랑 같이 준비해 오시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걱정이, 아니 고민이 됐었는데 원래는 이게 여기서 그나마 빨래 중에서 제일 어두운? 좀 그나마 화내는 그 커피잖아요. 이제 대사를 봤을 때는 좀 밝게 뭘 사투리 느낌으로 해서 좀 밝은 느낌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빨래 그대로 지금처럼 차라리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잘 풀었어요. 어느 말 어떻게 하겠는지 자, 나영까지 합쳐져서 이 씬 한 번만 더 추가하고요. 나영이랑 겹치는 씬 한 번만 정리할게요. 자, 잠깐만요. 보세요. 네. 직원. 직원 보는 씬 한 번 해볼게요. 자, 나영 붙었죠? 김준수 여기 섰죠? 좀 더 붙어가지고. 앞에 직원 볼게요. 네, 봤죠? 대사 하나만. 자, 내가 다 들은 소리가 있어서 할게요. 하고, 내가 다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래, 어? 하면서 여기 라인 한번 보세요. 뭐 전표나 이런 걸 뒤지거나 책상에 지숙 씨라고 하면 여기 전표할 때 어? 하면서 둘 다 하고 나영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약간 이런 확 붙지 말고 그런 느낌 하고 한 다음에 아유 씨 다섯 달짜리 원고 못 막으면서 이런 개념을 확 보여. 알겠다? 됐다? 오케이. 자, 서과장님, IMF도 잘 참아주셨잖아요. 그거 네. 자, 여기 서고. 그 다음, 대사 끝나면 이동이고, 틀렸게 자, 죄송합니다. 안 해도 되고, 정신만 빨리 차리고, 그 다음 대사 연결할게. 해볼게요, 서과장님. 서과장님, IMF 때도 잘 참아주셨잖아요. 내가 다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래. 지금까지 제2서정하고 있냐, 정리해요. 네? 제2서정 가공금이 사채장에 들고 있다, 소문이 있어. 다섯 달짜리 어음도 못 막으면서 웃기지 말라 그래. 어? 현금 아니면 출판사나 유통 쪽은 책 샀다고도 하는 거 알잖아. 엄사장 이 사람. 출판사나 유통 쪽은 책 샀다고도 하는 거 알잖아.
출판사 문두절 때는 강의를 뺀 것처럼 부셔버리다니. 하여튼 장사하는 새끼들, 이씨. 에이, 김지숙 씨. 여기서 헌신한다고 생각 안 하실 거 같아? 계속 믿어. 어? 계속 겁니다. 빨리 그냥 다른 데 좀 가봐. 아유, 가봤을 때는 뭐 원래 시원해야 된다고 조개 위치에 이용하면 약간 붙어주는 느낌만 대신 이 에어리어에서 넘어가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고 또 준비하시면 되고 카운터 네. 쭉 한 번만 있고 다음에 네. 오케이, 앉아 계시고요. 자, 처음 수고합니다. 자, 이번에 나영 인사에 앉을게요. 조명이 듣고 여유있게 들어오시면 돼요. 갑니다. 조명, 1. 지숙 언니, 언니 차례야. 뭐가? 왜 이래? 지금 팬사인회 하잖아. 비가 와서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이 적고. 사장님이 난리를 치면서 우리도 돌아가면서 사인 받으라는 거야. 원하지 않는 언니, 무슨 일 있어? 너는 지금 저 아프신가? 무슨 눈을 좀 까보는 것 같으면 네. 아니, 나 언니한테 할 말 있다? 연결해야지, 연결해야지. 어, 사장! 아, 오늘 사장 봤어? 못 봤는데요? 아이씨, 어디 갔어, 씨. 어, 결제 날인 거 하고 어디 바뀐 거 아니야? 야, 김지숙 씨하고 엄 사장 본 지가 10분 아니야? 오늘 결제 날인 거 알잖아, 지숙 씨도. 내가 아까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래. 지숙 씨도 빨리 제일 사장 본 지가 정리해. 제일서점 작업분이 사채 시장에 걸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다섯 달짜리 어음도 못 받으면서 웃기지 마라. 현금 아니면 출판사 내 돈 좀 택 싹다운 거 알잖아. 엄 사장 이 사람 출판사 문두 들 때는 강의를 빼는 것처럼 부셔버리다니. 하여튼 장사하는 새끼들. 에휴. 김지숙씨 여기서 헌신한다고 무슨 일 하실 것 같아요? 네? 빨리 정리하고 딴 데 알아봐요. 시원해냐 이랬는데 뭐 가기도 끝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쪽에서 사장 나올 거예요. 네, 사장 나오고 난 뒤에 두 사람의 행동들과 사장과의 신들은 정규씨 따라오면 사부 다시 정리하도록 할게요. 두 분 같은 경우는 대사 준비가 있었으나 또 막상 연기하고 동선하고 또 에너지 가지고 가려면 생각보다 더디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현재 사실 느려요 지금. 그래서 치고 들어가고 치고 들어가고 이제 빨라야 되니까 지금 했던 것 토대로 좀 명확하게 준비해서 오세요. 나연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많지 않다고 여길 수 있겠으나 그 안에서의 연기의 디테일이 조금 더 계속 뒷받침이 되면 관객 눈에도 계속 인지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수고하셨고 직원 들어가고 작업배 신고할게요. 작업배는 상황? 네, 잠깐 도와줘요. 저 의자랑 테이블 센터로